네, 베일에 쌓인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기업의 공개 채용 소식 알아보고요. 합격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커리어의 노영미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역시 속속 키워드에 힌트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데요. 어, 알겠네요. 그래요. 세계 최대네요. 우리 네. 국내가 아니죠? 국내가 아니라. 네. 그렇다면 저는 뭐 바로 알겠습니다. 구글. 구글입니다. 네. 예. 어, 정말 구글이 맞다면 네. 설레는 게요. 네.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1등이잖아요. 네. 정말 구글의 공개 채용 소식이 나와 있는지 그래요. 저희가 추측한 게 맞나요? 요즘도 네. 1위죠? 예.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웠죠. 네. 쉬웠습니다. 이번에. 네, 바로 맞추셨네요. 오늘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서비스 회사인 구글의 인턴 채용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외국 기업으로 이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구글 코리아에서 인턴을 모집한다고 하니 그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저 그 구글 글라스 개발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렇죠. 또 요즘 3월 인터넷으로 또 엄청 뜨고 있고요. 예, 그 지도 서비스나 어떤 앱도 구글이 원조죠. 맞습니다. 아마? 예,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공채 익스파일 오늘은요 구글 코리아의 인턴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많으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유료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겠습니다. 네. 문자는 샵 8181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구글 코리아 뭐 대학생들에게 꿈의 직장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뭐 작업 환경, 근무 환경도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구글은요 이제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이룬 회사입니다. 1998년 창립 이후에 전 세계 수십만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천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구글 코리아의 사원 수는 약 2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글 코리아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것이 곧 회사의 발전 원동력이라는 철학으로 직원 복지에 아낌없는 투자를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또한 수평적인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구글 코리아에서는 주차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 따라 회사 사원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높은 위치의 직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 추첨제로 주차권을. 분위기 자체가 수평적이네요, 정말. 예. 그 대신 안 좋은 점은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추첨해서 안 되면 그렇죠. 주차하기가 힘들겠네요. 네. 예, 정말 모두가 꿈꾸는 네, 꿈의 직장답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한 번쯤은 이렇게 구글에서 인턴 직원 한번 해보고 싶다.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글 근무 환경이 가끔 인터넷에 아, 이제 사진으로 그렇죠. 뜨는데 네. 어,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 언제까지입니까 인턴 채용? 어, 다음 네.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마감일 2015년 1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1월 그렇군요. 30일까지군요. 네. 네. 서둘러서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자격 좀 알아볼게요. 졸업을 하면 불가능할까요? 보통 재학생만 모집하잖아요. 네, 거의 재학 중이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6개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지원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4년제 대학 재학생. 네, 구글 좀 기다리던 소식이라 마음이 급한데 네. 인턴 채용의 어떤 그 전형 절차 빨리 알아보죠. 네, 전형 절차는요. 서류 전형, 그리고 전화 인터뷰, 그리고 면접, 입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인턴 근무 시에 주된 업무는요. 마케팅 행사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프로모션 결과 정리, 글로벌 벤치마크 사례 조사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나거나 고객 서비스 또는 판매 경험이 있거나 구글 프로젝트의 핵심에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류 전형과 면접 사이에 전화 인터뷰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데 이 전화 인터뷰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서류 전형부터 대비해 보겠습니다. 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구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 서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고 페이지에서 PDF 파일 형식의 영문 이력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졸업 예정일 그리고 인턴십 가능 일자 등은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 어떻게 그 공지를 전체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저기
개별 연락 주나요? 네, 개별 연락이 가는데요. 이제 그 후에 전화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아, 바로 전화 인터뷰. 네, 네, 전화 인터뷰는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네. 간단한 자기 소개 그리고 입사 서류에서 작성했던 내용 중심으로 질문이 오갑니다. 어휴. 전화 인터뷰가 끝나면 다음으로 구글 본사에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휴, 30분 저 친구랑 통화해도 한 1, 2분은 안 하는데. 30분 동안. 30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요, 모르겠네요. 채용 담당자와. 네. 전화 인터뷰 상당히 특이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있을 면접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전화로 30분 동안 대충 들어보고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면접 때 물어보고 뭐 이런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면접이죠. 네. 어떻게 진행돼요? 네,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상황 면접 그리고 두 번째로 행동 면접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상황 면접은 케이스 인터뷰로 본인의 상황 대처 능력과 함께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행동 면접은 과거의 일을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잣대라는 회사의 방침 아래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왜 했으며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등을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구글이 그 굉장히 근무 환경이 자유롭다. 네, 복장에서부터도 자유롭고 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구글 직원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업무 성과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면은 다른 근무 조건은 자유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 파티복이나 막 저 수영복 입고 해도 돼요? 네, 상관 업무에 네,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업무에만 상관없을까? 업무에만 네. 방해만 안 되면 수영복 네. 입고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여담으로 구글 플렉스에서는 애완동물을 데려와도 되고요. 자기 키우는 강아지를?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업무 시간에 잔디밭에 누워 있거나 운동을 해도 되고 네. 사무실 안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녀도 좋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듯 업무 성과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용선혜 씨. 네. 전문용어로 이제 지 마음대로, 예, 멋대로 그리고 업무 성과는 잘 나오고요. 예, 성과만 네. 잘 나오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들어볼수록 우리 대학생들이 왜 5년 연속으로 네. 가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로 꼽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 이제 문자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보여주세요. 보시죠. 우대 사항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요. 기본 자격 자체가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잖아요. 네. 우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첫 번째로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일단 탈락이고.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꼼꼼하고 마감 시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세 번째로 자기주도적이며 팀플레이어를 잘하는 사람. 네. 네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난 사람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입사 서류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 네 가지 중에서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강력하게 어필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안에. 그렇죠. 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나요? 복지는 어떤가요? 아이고, 이것도 중요하죠. 구글 하면 복지죠. 예, 네. 마음대로 일을 하는데 네. 복지도 어떻게 잘 돼 있나요? 네, 인턴이라고 해서 정규직 사원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한 복지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인턴마저도 구글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래서 식사와 통근비 모두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인턴들과 룸메이트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금요일까지 이제 입사 서류 지원이잖아요. 꼭 네. 지원을 하셔가지고 구글의 인턴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구글 좋네요, 네. 회사. 공채익스파일 오늘은요 구글 코리아 인턴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대학생,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마감일은 1월 30일 금요일. 금요일까지니까요.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리어의 노영미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센터.